대신에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 안에서 안에서라는 틀에 갇히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쭉 같이 훑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것도 모르고 있었네? 아차 싶었던 것들이 이제 눈에 쏙쏙 보이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본인의 조건에 맞는 후보 단지들을 추리다 보면 이게 좁혀질 수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3프로 교육팀의 이 팀장입니다. 지난 9월 전국 11개 지역에서 우리 동네 맞춤 부동산, 맛동산이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세미나를 진행했었습니다. 총 3,500명이 넘는 구독자분들께서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시고 또 열심히 질문하시던 모습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특히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현재 본인이 받고 있는 연봉이나 지금까지 모은 돈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오픈해 주시고 앞으로 아파트를 좀 살 때 어디를 사야 될까 혹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되나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미나가 끝나고도 강사님들이랑 남아서 막 질문을 열심히 하시고 또 강사님들도 그에 대해서 진심으로 답변해 주시던 모습이 생생히 기억나는데요. 우리 동네 맛동산에 함께해 주신 3,500명의 구독자분들 그리고 조기 매진돼서 아쉽게도 함께해 주지 못한 분들께도 이 내용은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집 살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세 가지, 경기남부 지역 강의를 정말 잘해 주셨던 메디테라 강사님을 모시고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자이자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메디테라인데요. 전 약간 이력이 특이해요. 왜냐하면 간호사를 했다가 교사를 했다가 투자자로 갔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의료계통에 계시거나 교육계통에 계신 분들은 본업에만 충실하시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지난 상승장에 본업에만 충실하다가 갑자기 현타 맞으신 분들이 진짜 많으신데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오늘 도움이 되는 내용 얘기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 집 마련하거나 갈아타기 할 때 반드시 피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이전에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엄청 강조를 했었는데 내 집 마련할 때 필패하는, 패망하는 세 가지 이유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선프로님 팀께서는 약간 순화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거의 100%예요. 100%. 내 필요에 의해서만 집을 사고 팔고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만이라는 내용에는 지역과 시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역 같은 경우는 갑자기 직장을 이전하게 되셨을 때 내가 살던 집은 팔고 직장을 새로 얻은 지역에서는 집을 그냥 사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지역적으로 봤을 때 내가 살던 집은 오르고 있었고 직장이 있는 지역은 집값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기존에 살던 집을 팔고 새로 간 직장에 있는 지역에 집을 살게 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두 번째는 시기를 또 잘못 선택을 하시면 안 되는데 2008년이 부동산 시장의 고점이었고 2012년이 부동산 시장의 저점이라고 했을 때 2008년에 집을 산 다음에 2012년에 집을 파신다고 한다면 부동산 신이 와도 구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필요에 의해서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역과 시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아는 곳에서만 선택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던 곳이라던가 내가 이전에 살던 곳, 친숙한 곳에서만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같은 금액대라고 할지라도 베스트한 지역과 단지를 고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선택지 10개를 알고 그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거랑 3개를 알고 그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것은 그 결과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안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고 좋은 걸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동네에서만 선택을 하지 마시고 다른 동네도 다른 단지도 함께 봐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집에 오래 살았어, 그 지역에 오래 머물렀어 하면 그 동네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 선입견에 갇혀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을 좀 넓게 보고 지금 시장에 따라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따라 선택을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좀 아는 곳에서만 보지 마시고 넓게 보셔가지고 성공 확률을 좀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안에서만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억짜리 집에 산다고 해서 이후에 이사 갈 집을 10억짜리 집만 보시면 안 좋다는 건데 왜냐하면 내가 1억 더 넣으냐 않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과 급지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상승의 가능성이 훨씬 클 수가 있는데 그걸 아예 닫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올 초에 특례보금자리론도 있었고 내년에는 신생아 대출로 대출 이자를 아주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영끌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혜택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나한테 선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여러분들의 자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 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는 좀 피해서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필요에 의해서만 사지 말자. 두 번째, 아는 곳 안에서만 선택하지 말자. 세 번째, 내가 가진 돈 안에서만 고르지 말자. 이것만 지켜서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보다 좋은 선택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게 너무 많은 거 아닐까 싶어요. 아,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한 번은 노력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은 전체를 한번 쫙 살펴보시고 대신에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아는 것 안에서 가진 돈 안에서라는 틀에 갇히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쭉 같이 훑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것도 모르고 있었네? 아차 싶었던 것들이 이제 눈에 쏙쏙 보이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본인의 조건에 맞는 후보 단지들을 추리다 보면 이게 좁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추려진 단지들을 지켜보는 건 아마 여러분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거 할만한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서 나름의 재미와 그런 기회를 잡을 것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아예 부동산의 바로미터인 강남구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근데 이 지역으로 들어가기에 앞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건 이 시기가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락장이야. 어떤 사람은 이제 상승장으로 바뀔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23년도 상반기에 많이 논란이 됐었어요. 왜냐면 23년도 상반기에 거래량이 확 늘어나고 그리고 거래가 가격이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지역과 단지들이 늘어나면서 나 너무 늦었어 또 상승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조급해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지 않다 라는 걸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거는 대표적으로 플라워 차트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어떻게 보이는 거냐라고 했을 때 가로축은 매매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 세로축은 여기 전세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강남구처럼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매매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요 밑에 있다가 점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전세도 같이 좋아지고 있는 거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 송파구 같은 경우는 매매도 좋아지고 최근에는 전세가 많이 올랐네 라는 거를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 딱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냐? 정말 변곡점의 시기가 진짜 도래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때요? 끝에가 방향을 바꿨죠. 23년도에 잘 나갔던 애들이 방향을 바꿨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매매가 좋아지는 건데 다들 방향을 틀어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서 이제 매매 시장 안 좋아라고 얼굴을 싹 바꿨다는 거죠. 이게 일주일 만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데이터로는 지금 10월 말, 11월 초에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요새 호가를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이제 사는 건 좀 부담스러워. 옛날에는 물건이 나왔다고 하면 바로바로 그 가격에 사겠다고 해가지고 금방금방 거래가 됐었는데 이제는 호가를 붙인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사람들이 좀 멈칫멈칫해라는 분위기가 5-6월에 있었거든요. 이런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변곡점의 시기가 이런 모양을 나타낼 때 시장에서는 어떤 대답을 듣고 들을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훨씬 이 데이터를 보실 때 좋으실 것 같아요. 시기상 하락장이냐 상승장 이것도 중요하지만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냐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트렌드에 따라서 집을 사고 파느냐에 따라서 그 수익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강남구의 거래량을 보면 이번에 2023년도 상반기에 진짜 상승장이 아니었나 맞나를 판가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22년도에 금리가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정말 거래 절벽, 거래가 정말 안 됐었어요. 그게 791건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거래가 안 된 거냐라고 하면 비교를 해볼 때 2012년도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시기였냐라고 하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해서 정말 가격이 부동산 시장의 하락의 최저점 매 달했다고 정말 극심했다라고 하는 시기가 2012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만 산다라고 했던 사람들의 매매 거래량이 2,675건이었어요. 2022년도에 791건이라고 하면 거의 4분의 1 수준밖에 거래량이 안 되는 걸로 작년이 정말 이례적으로 거래가 안 됐던 시기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이거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거래량이 늘었어요 하는 2023년 상반기에 그럼 거래량이 어땠냐라고 하면 지금
2068건까지 거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1월까지 지금 통계가 들어간 건 아니에요. 거래량은 보통 거래량 집계가 2, 3개월 정도 걸려요. 왜냐면 거래를 하고 나서 부동산 사장님이 거래 신고를 하는데 한 달이 걸리고 그게 또 집계되는 시간이 걸려서 2, 3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다 집계가 1년께 다 된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전국적으로 봤을 때 2023년도의 상반기의 에너지는 이 거래량을 비교해 보면서 알 수 있듯이 12년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상승장으로 돌아설 만큼 커다란 에너지를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년도에 정말 거래가 안 됐을 때는 20건에서 30건 정도만 거래가 됐었고 이게 그나마 좀 좋아진 상황에 23년도에서 시작이 100건에서 200건으로 쭉 올라왔고 이 에너지는 8월 정도까지만 유지가 되다가 그 이후는 조금씩 에너지가 줄고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9월달, 10월달, 11월달 거래량이 다 집계가 안 됐을 수 있으나 그래도 이 지금 나와 있는 수치만으로도 조금 에너지가 줄고 있네, 거래량이 줄고 있네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는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거래량만으로도 상승장으로 돌아서는 건 아니고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이제 지역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기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트렌드를 따라서 흐름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흐름을 따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요번에 거래가 많이 늘었거나 또는 가격이 많이 올랐거나 이런 반등의 효과가 있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후에 회복장이 나타났을 때 지금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매수세 이런 것들이 트렌드를 하나 형성하게 되는데 이런 트렌드가 사라지지 않고 이후에 회복장이 왔을 때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렌드를 잘 배워놨다가 이후에 회복장 때 써먹을 게 중요한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트렌드의 모습은 어떠냐라고 하면 전국적으로는 신축이면서 입지가 좋은 것 그리고 거기 안에서도 가격이 많이 빠진 애들이 2023년도에 거래가 많이 되고 가격이 많이 반등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봐야 될 강남구는 조금 달라요. 특별해요. 여기 안에서 입지가 좋을 것이라는 조건은 같지만 이 평형대 자체가 강남구는 이전에 20평대, 30평대는 이전 지난 상승장 초기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무게감이 무거운 중대형, 특히 대형 같은 경우는 늦게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특히나 최근에 강남구의 재건축 이슈가 발발이 되면서 최근에 대형의 수익률이 가장 좋았고 반등의 가격 폭이 컸어요. 그래서 전국의 트렌드랑 강남의 트렌드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구분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럼 이런 트렌드를 적용을 하려고 했을 때 강남구의 모든 구가 다 이런 트렌드를 따라서 움직였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트렌드를 이 지역에 입지별로 적용을 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강남구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급지를 나누셔야 돼요. 요번에 개포동에 신축이 많이 들어섰는데 이 개포동에 신축이 들어서기 전에는 사람들이 요 밑으로는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남구 입지를 나눌 때는 허리를 한번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전에 안 봤었던 지역, 이전에 봤었던 지역 이렇게 두 개로 나눠주시고요. 이전에 봤었던 지역 안에서도 어떻게 나누시냐면 강남구 안에서도 같이 나름의 개인적인 가치 한 개씩을 갖고 있는 애들이 가격을 리드하고 그 가치를 형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압구정동은 그런 주거지역이 형성된 지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가치는 바로 이 학군이에요. 그리고 이 강남 업무지구로서의 청담과 삼성동 여기 회색깔 동 이름이 나오지 않은 애가 얘가 신사동이거든요. 신사동, 논현동, 청담동 같은 경우는 사실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청담동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정말 10세대, 12세대 이런 소규모 단지들이 조금씩 있고 단지 밀집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주거 환경으로 보기는 어렵고 업무지구라고 보는 성격이 조금 더 강해요. 그래서 이 신사, 논현, 청담은 주거지역을 고려할 때 메인으로 보는 건 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업무지구 내에서 주거 환경이 좋은 애를 찾으면 이제 삼성동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 사실 학군이라고 해서 움직였던 애들은 대치, 역삼, 도곡 입지를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전에 봤던 애들만 지금 보면 돼요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에요. 이제는 개포동이 신축이 많이 들어서면서 옛날에 개도 포기한 동네라고 해서 여러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지역이 최근에 신축 대단지 고급스러움을 전략으로 해서 단지가 들어서면서 새로이 가치를 형성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대치에 살면서 나 너무
낡은 아파트 사는 거 이제 싫어. 좀 신축 아파트 살고 싶어.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좀 학군도 챙기면서 학원, 대치동 학원가를 이용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 대체제로서 대체지역으로서 개포동이 새로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포동까지 좀 챙겨봐야 되고, 수서 같은 경우는 SRT, 교통 편의성 지역으로 새롭게 등극을 하면서 나름의 가치를 올라가고 있고, 일원동은 이 개포와 수서 사이에 있으면서 양쪽의 혜택을 누르면서 같이 견인해서 가는 지역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지는 요 정도 이해를 해보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기억하셔야 될 건, 이전의 인식과 그 이후의 인식이 달라졌을 때 입지를 구분을 다시 나눠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차이를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전에 허리로 잘랐던 지역이 없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압구정동은 따로 보시면서 청담동과 삼성동은 가격대, 이 가격대는 30평대 평당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겨놓은 가격대예요. 삼성동은 주거지역으로서, 청담동 업무직으로서 주거지역을 형성한 애들 둘이 가격대를 형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신사동, 논현동은 100세대 이상의 세대수가 한 3-4개 정도밖에 없어서 여기는 지금 크게 챙겨보진 않아도 된다. 청담동도 많지 않으니까 챙겨보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 삼성동, 압구정동, 역삼, 도곡 이렇게 엮어서 같이 보시고, 이제는 역삼과 도곡은 약간 애매해진 게, 학군 지역으로서 얘네를 같이 가기에는 견인해서 갈 수는 있지만, 개포동의 신축과 얘가 같이 가는 가격대랑 비교했을 땐 너무 이제 차이가 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전에 대치, 역삼, 도곡을 학군으로 같이 봤던 것보다는 신축과 이 학원가를 같이 이용하면서 이렇게 입지가 생활권이 형성이 되고, 여기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걸로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됐다. 생활권을 그 사람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용하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람들이 생활권은 행정구역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거든요. 특히나 이 일원동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부분이 개포동의 생활권에서 가장 핵심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행정구역상은 일원동에 속하지만 여기 앞쪽에 있는 단지 이름이 DH 자이 개포예요. 얘는 개포이고 싶은 거죠. 개포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지를 보실 때는 행정구역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생활권역별로, 그리고 가격의 흐름별로 같이 움직여서 수요자의 흐름이 달라지니까 그 흐름에 따라서 본다라고 인식을 가지고 지역 분석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개포나 도곡 역삼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면, 대치가 어떻게 움직이고 언제 움직이고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가격이 올라가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여기로 퍼질 것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시면 다음에 여기까지 오겠는데 라는 거를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는 뭐냐면 23년 1월 1일부터 최근 11월 1일까지 얼마나 상승률이 높았던 단지들이 누가 있나를 높은 순으로 줄을 세운 데이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상승률 3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무려 상승률이 19%에서 많으면 33%까지 상승률이 보여진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33%면 진짜 놀랍지 않나요? 근데 누구는 33%의 상승률을 가져오고 누구는 아직도 마이너스 25%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같은 강남구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강남구 안에서도 입지가 좋은 대치동, 압구정동도 있지만 일원동, 이런 애들도 상승률 좋은 애가 있고요. 좀 상승률이 좋지 않은 이 페이지, 정말 하락에 오히려 가까운 애들 안에서도 대치동, 삼성동 이런 애들이 보여요. 동별로 여기 좋다고 했는데 얘는 상승률이 안 좋아? 심지어 입지가 별로 안 좋다고 했던 애들은 왜 상승률이 좋아?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동별로도 트렌드를 따라가지만 동 안에서도 입지별로 트렌드 조건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단지별의 수익률이 너무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부동산이랑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디테일의 중요함을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이렇게 동별로 단지별로 봤는데 수익률이 정말 천차만별로 나타나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후에는 급지별 단지로 들어가서 세부사항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동별로, 단지별로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도 하고, 그리고 주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또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도 중요하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쫙 정리를 해주면 해당 구에 대한 이해는 이제 완벽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내자라는 취지로 다시 한번 맛동산 더 디테일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홍보입니다. 맛동산 더 디테일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성동구, 분당구 이렇게 6개 지역을 먼저 진행하게 되는데요. 각 구별로 3시간 30분씩 따로따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지역만 선택해서 들으셔도 되고 하루에 한 지역씩 따로 진행하게 되니까 인접한 지역을 묶어서 비교하기 좋게 같이 들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션 1은 리치고 김기원 대표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아파트 매매 타이밍 분석, 세션 2는 김재경 소장님의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정리와 투자 포인트, 세션 3은 제가 시장 트렌드에 맞는 아파트 입지 분석과 매매 전략까지 다룰 예정이고요. 현장에서 질문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해서 3시간 반 동안 쭉 들으시면 평소에 고민만 무성하고 가닥이 잡히지 않았던 분들께서는 앞으로 어떤 단지 위주로 살펴봐야겠다라는 것이 머릿속이 선명하게 그려지실 거예요. 기존에 고민하셨던 단지가 있으셨을 수도 있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세 가지 틀 안에서 선정하신 것일 수도 있으니 이번에 그 틀을 딱 깨셔가지고 더 좋은 후보 단지를 머릿속에 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가장 따끈따끈한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현장을 다니고 있으니까요. 세미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6개 지역 외에도 더 궁금하신 지역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성원 많이 보내주시면 3프로랑 함께 더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동산 더 디테일 신청 링크는 이 영상의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오프라인 세미나는 각 구별로 200분씩 선착순 접수 받고 있는데요. 세미나 때까지 세 분의 강사님과 열심히 준비해서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